근데 이제 어머니 반대하시니까 제 입장에서 노래를 배우려면은 제 사비로 몰래 이렇게 항상 다니고 그래야 되는 입장이어서 되게 힘들었어요. 그래가지고 진심이 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. 좀 아쉽고요. 어머님께 좀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사실 많이 놀랬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무용이랑 노래랑 연기랑 전부 다 통합된 예술을 하고 싶습니다. 앞으로 또 많이 도와주시면은 정말 열심히 할게요, 엄마. 가짜면 연기 대박이다. 가짜면 대단해. 진정성. 진실일 수도 있고요.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.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. 아니길. 아니, 제발 아니었으면 좋겠어. 너무 마음 아파. 입이 일단 입 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노래를 잘해요. 사이버 가수 아담인 줄 알았어요. 진짜 어머니께서 또 어머니. 너무나 많이 너무나 많이 사랑한 죄 너무나 많이 사랑한 죄 너무나 많이 사랑한 죄 널 너무나 많이 그리워한 죄 널 너무나 많이 그리워한 죄 난 너로 인해 그 죄로 인해 기다림을 앓고 있다 기다림을 앓고 있다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발레리노는 음치였습니다. 감쪽 같았어요. 제가 그래도 놀란 게 어떻게 그 제가 그 어렸을 때 막 그런 걸 어떻게 다 정말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하시는 거예요. 와, 우리 제작진 와, 진짜 보셨죠? 예. 와, 그러면 진짜 엄마 몰래 나온 건 맞는 거예요? 어머니는 이제 제가 뭘 하든 다 지원해 주시고. 어머니, 네. 몰래 나온 게 아니네요, 그러니까. 그쵸. 아 잠깐만. 와, 그만 조용하지 마. 너무 많이 지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자, 노래를 사랑한 발레리노는 음치였습니다. 아, 네. 아 고생했어요. 아, 네. 네.